먼저 홍준표 후보에게 네. 묻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상대방으로 확정이 됐고요. 네. 이제 오늘 경기도지사직도 사퇴하고 내일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도 회동을 한다 그럽니다. 네. 이제 이재명 후보의 나름대로 본선을 위한 플랜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네.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TV토론이 임박하게 될 겁니다. 네. 만약에 홍 후보님께서 우리 후보로 뽑혀서 네. 이재명 후보와 1대1 토론하게 하게 되면 TV토론에서 무엇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략하시겠습니까? 우선 첫째가 대장동 비리죠. 대장동 비리를 좀 더 우리 당에서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허점을 파고들어야 그게 첫째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이 알다시피 그 품행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건 도덕성 문제를 거론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대장동 비리뿐만 아니라 자기 선거법 위반 소송할 때 변호사 비용 대납 그것도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게 20억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유야무야하고 이낙연 후보가 지적했다가 그 유야무야가 됐거든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또 파퓰리스트죠. 전형적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완행열차라면 이재명 후보는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다. 지금 국가 채무가 무려 천조 시대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본주택, 기본 뭐 소득인지 그거로 국민들한테 퍼줄국림을 하고 있으니까 국가재정을 파탄나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점을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장동 비리와 도덕성 주로 공격하시겠다 그러는데 홍 후보님이 잘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잘할 것 같습니다. 원 의원님이 저보다는 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지피지기라는 말, 예. 그게 상대와의 싸움에서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예. 상대방을 잘 알아야죠. 예. 그러면 지금 특히 4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죠. 왜 이러한 도덕성이 엉망이고 파퓰리즘 공약 이런 문제점들을 아마 다 할 텐데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특히 40대를 중심으로 지지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게 이제 전교도 세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저는 40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교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한국 사회의 중추가 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언제나 40대 지지층에서는 민주당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전교조 교육받은 그 밑에 세대 2030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달라진 게 2030 세대는 지난번에 인원고 사태도 있었고 전교조에 반발하는 그런 아주 개성 있는 세대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문제. 네,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요. 네. 제가 40대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네. 이유는 도덕성 형편없는 거 안다. 근데 우리는 이당 저당 다 못 믿겠다. 근데 이재명은 뭐라도 할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너무 왕처럼 굴어서 아니면 다 2월 상품이라서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이재명 지지에 대해서 돌파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왕자를 써본 일도 없고 2월 상품. 왕처럼 하지도 않고 2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월 상품은 다 2월 상품이죠. 지금 2월 상품이 아닌 사람은 윤석열 후보 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네. 그럼 2030이 왜 홍준표한테 지금 열광을 할까요? 여론조사 전부 로데이터 한번 보시죠. 40대, 50대까지 지금 자 홍준표한테 와 있습니다. 저 주도권으로 네. 두 분이 그렇죠. 질문해 이따 또 질문을 할 테니까요. 네. 자 윤석열 후보님. 자 이재명 후보를 무엇으로 TV토론에서 공략하시겠습니까? 대장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기본소득을 비롯한 그 경제정책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말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경제정책 토론 붙으면 이재명이 우세할 것 같습니까? 윤 후보가 우세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이 40대들에게 물어봤을 때 네. 국민의힘 후보들은 왕처럼 굴어서 싫다.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왕처럼 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누구를 겨냥한 건 아닙니다. 네, 시간이 네네. 거기까지 또 후반부에 주도권 토론 한 번 더 있으니까요. 유승민 후보 바로 시작하시죠.